집단 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사단체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 개원이, 학생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의료 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한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탄압하는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동단의 주범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종우 국가수사본부장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모두 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했고 다른 의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